여러분들,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저런 게임이 있더라고요. 제가 또 컴공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컴공. 컴공이면은 타자가 빨라요. 제그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교에서 이 빠른 손 타자 대회 2등 출신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컴공으로서 이 일반인들한테 일단 여러분들 제가 컴공의 타자의 그 아이고 레벨 너무 높은 이 사람 뭐예요? 마좀 치나? 마 준비해라. 너무 많이 들어온다.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처음 해보거든요?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잠깐만, 제가 몇 점이, 오, 저 점수 높은데요? 아, 여러분들, 저 처음 해보는데, 하, 1등 했다. 오, 여러분, 저 좀, 그게 좀 있나 봐요? 역시 컴공 여기서 나옵니까? 아, 아따. 저 빠르고 있어요? 빠르게 하. 저 몇 등이에요? 와, 800점 1등이네요, 1등이네요. 아, 여러분들. 저 처음 해봤거든요? 으디, 응? 우리 맨날 코딩하는 사람들 앞에서, 응? 야, 저 1등이 지금 안 쳐도 되겠는데요? 여러분들, 응? 이 사람들아, 으디, 응? 코드 한줄 안, 응? 여러분들 컴공 오세요. 아따, 컴공 오십시오. 야, 근데 520이면 어서 막 이렇게 막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? 여러분, 방 만들게요. 여러분들, 들어오세요. 여러분, 방 만들게요. 오케이, 갑니다. 일단 한글 가볼게요. 이 컴공분들 운만 빠른 점 가볼게요. 와, 이게 무슨 단어야? 이야, 여러분, 어 뭐야? 2등 했다. 여러분, 저 각성 좀 할게요. 각성 좀 할게요. 아, 이거 너무 어렵다. 각성했어요, 여러분. 600 나왔습니다. 각성할게요. 각성! 이건 뭔 단어야? 아이고, 여러분들 연습 좀 하셔야겠어.